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더 강렬한, 더 강한 거룩한 고집, 의지, 열심이 그들을 결국은 구원해 내시고 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그 얼마나 고집이 참 불통인지 한번 그런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재밌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혜택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은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이스라엘 야곱은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심줄 내 이마는 노시다. 얼마나 고집이 이 불통인지 목은 무쇠 같다. 그리고 이마는 놋, 구리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 또 뒷부분에 보면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며 모태에서부터 내가 반역한 자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고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죠. 자, 이런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더 강한 그런 거룩한 고집, 집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정을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참고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 나눌 텐데 참고를 밑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우리 한문으로 인내라고 그러죠. 인내. 11절에는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언뜻 보면은 이게 프린트가 잘못됐나 인쇄가 잘못됐나 할 수 있겠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절에는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우리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불통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해 놓으면은 또 딴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또 교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장치를 완전히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또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듣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 힘으로 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했다.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이고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이 바벨론 사건도 포로로 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가서 70년 후에 출바벨론 할 것이다 해서 이사야에게 말했고 또 에레미야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받은 거 자랑하면은 다 까먹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전에 구약에 쓰여진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완전 구제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가 받을 건 원천적으로는 진노밖에 없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저를 포함해서 인간의 마음이니 치료 불가능하고 이 인간의 부패성은 상상할 수 없다. 상상 초월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리오? 이 우리의 잿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에게 다 100% 옮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가다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이미 창세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결국은 우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원천 이 장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않습니까? 리더로, 교사로, 또 봉사자로, 사역자로 다 쓰임받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전혀 자랑치 못할 또 장치를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저는 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미련한 것,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 자신을 강조합니다. 나 하나님이 계속 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이름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너의 명예와 너의 행복, 너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겠노라 하면은 그 구원은 굉장히
불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내가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면은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저희 모습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시고 변치 않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집념이, 구원을 향한 그 절대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셨다. 여기 새 일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새 일이 여러 번 나왔었죠. 42장에서도 나왔고 43장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구제불능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한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 기적인데, 단순히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요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10절에 고난의 풀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련, 연단, 이런 구제불능에 나를 구원해서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 고난, 네, 연단,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17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고집불통인 저희를 구원해서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리라.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또 교육하고 또 인도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20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반포하게 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서 모든 천하에 너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증거되게 해서 결국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독차지하겠다. 그래서 아까 나왔죠. 10절인가요? 11절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의지, 목표를 반드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지입니다. 이 약속 의지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7절은 5절과 아까 반 좀 대립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은 지금 창조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나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5절에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듣게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내가 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모든 결론적인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미리 말하지 않고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해서, 여기서는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그런 표현 종종 쓰죠,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 출바벨론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알게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그런 과정을 이루어가는 속에서는 순간순간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앞길을 내 경험을 전제로 해서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체험한 그 경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방법, 인도 그 과정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앞으로 가는 길은 순간순간 열린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진행하실까, 어떻게 또 가르치시고 어떤 방향으로 섭리하실까를 기대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전적인 신뢰로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든지 출바벨론도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은 동일한 것이지만 그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그 상대 왕에게 가서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 아무리 부탁해도 허락 안 하잖아요. 얼떨결에 허락했다가 나중에 막 쫓아오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 출바벨론은 정반대죠. 그들을 점령한 그 왕이 우리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가도 좋다, 먼저 허락하고, 그리고 출애굽은 일시에 동시에 모든 민족이 한 번에 빠져나왔는데 출바벨론은 단계별로 자원하는 자만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절대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오늘 22절의 반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짧으니까 오늘 묵상 하루 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기 여호와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겠죠. 평강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불편한 상태입니다. 불균형의 상태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66권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이사야더라고요. 이사야. 놀랍지 않습니까?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이렇게 강렬한 의지, 은혜,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참을성, 아까 제가 참는 단어 한번 밑줄 거느라고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을성. 하나님이 참으셔서 너희를 멸절하지 않게 하리라. 9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참으셨습니까? 이 참을 인자가 아마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그 글자가 나오지 않았나, 제가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추측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아시면은 써보시길 바랍니다. 참을 인자가 이 심장에다가 칼날을 꽂는 모습입니다. 심장이 있고 그 외에 칼날이 다 있는 것이 참을 인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게 하실 정도로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렇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거절하고 배척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은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평강이 절대로 없을 수가 없겠죠. 그죠? 반드시 있겠죠. 의인은 누구냐?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자체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진짜 평강은 우리 이미 보셨죠. 9장 6절에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짜 평강, 하늘의 평화, 절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자. 이루자인데 사실은 화평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너무나 감격해서 이루자로 되어 있는데 이미 화평을 가졌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진짜 평화 발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똑같은 이사야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 평안, 피스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